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재학 중인 김대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SH 고덕강일 3단지 건설 현장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요. 아쉽게도 서영님은 개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지만 제가 더욱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고덕강일 3단지 현장 보러 가보시죠. 네, 오늘도 역시 현장 소장님을 한번 모셔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고덕강일 3단지 현장 소장 김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이후로 정말 공사 현장이 많이 진행된 것 같은데요. 오면서 보니까 많은 장치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현장에는 다양한 그 스마트 안전 장비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함께 한번 가보시죠. 고덕강일 3단지 현장은 공사 과정에 있어서 그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건물의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근로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은 최첨단 스마트 안전 장비를 갖춘 현장으로서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시계 보이시죠? 네. 이거는 스마트 워치라고 하는데 어떤 명품 시계보다도 우리 현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에 있는 작업자나 위험 장소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지급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 CCTV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소장님. 우리 현장에는 총 3가지 IoT CCTV가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CCTV, 이동식 CCTV, 그리고 지능형 CCTV 3가지가 있는데 각각 역할과 기능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타워크레인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건설 현장 전체를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가장 높이 있는 제가 가장 멀리 본다고 하죠. 타워크레인에 있는 CCTV는 현장 전체를 관제하고 광범위한 현장 관제가 가능한 고배율 영상 관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동식 CCTV는 위험한 작업 구간이나 중요한 작업 구간에 자유롭게 위치 이동이 가능한 일종의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능형 CCTV는 제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장 근로자분들이 실시간으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거나 이제 공사 현장 화재를 실시간으로 이제 경고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아, 예, 맞습니다. 건설 현장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잘 알고 계시는데 건설 기술인 선배로서 감사합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스마트 안전 장비엔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장에 보셨겠지만 중대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업 방정 내에 근로자가 접근하면 경광등이 켜지고 경보음이 울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소장님, 이게 충격을 감지해주고 붕괴를 경고해주는 가시설 변인지 장치가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가시설 변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 이 경고음을 전달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모든 스마트 안전장비들은 우리 현장의 재해 예방 활동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현재 현장에 레미콘 차량이 정말 많이 오가는 게 보이는데요. 먼저 레미콘이라고 하면은 공장에서 배합 설기를 통해 재료를 혼합하고 현장까지 믹싱을 하면서 운반하는 생 콘크리트를 말하는 겁니다. 이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굳히면 아파트 공간의 바닥과 벽체, 즉 건물의 뼈대가 완성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미콘의 강도뿐만 아니라 품질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현장에서 한창 레미콘 품질 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레미콘 반입 시험인데요. 굳지 않은 콘크리트 실을 채취한 다음에 각종 시험 장비를 이용해서 슬럼프 테스트, 온도 측정, 그리고 공기량 및 염화물 농도, 안의 수량 등을 측정을 합니다. 예, 또한 불량 골재가 혼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 씻기 시험 등도 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타설하는 건 정말 많이 봤는데 구체적으로 품질 시험하는 거는 처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현장에서는 반입 시험에 그치지 않고 콘크리트가 경화된 다음 실제 제품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공시체를 별도로 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겉부집 차용용 및 표준 압축 강도 시험용으로 공시체를 만드는데요. 수직 수평 겉부집 해체 전에 반드시 공시체의 강도를 확인하고 타령을 하고 타설 후 7일, 28일이 경고가 된 다음에 설계 강도가 나오는지 또 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뒤, 한 달 뒤까지 계속 시험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안전과 품질을 위해서 정말 세심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것 같은데요. 이제 미래에 입주하게 될 고덕강일 3단지 입주민들도 정말 만족하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소장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고덕강일 3단 전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분을 잠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덕강일 3단 전장에서 철근을 하고 있는 윤종원입니다. 건설 현장에는 청년층이 적다는 인식도 있는데 SH 고덕강일 3단 전장에서는 어떻게 근무하게 되신 건가요? 청년으로서 젊은 나이에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더 큰 현장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 배울 점이 정말 많고요. 고덕강일 3단 전장은 근무 여건이 정말 좋아서 기술을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와, 같은 청년으로서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완공까지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봄부터 지금까지 고덕강일 3단지 현장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1,3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의 공사 현장을 쭉 지켜볼 수 있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요즘 많은 건설 현장에서 스마트 장비를 도입 중인데 그에 관해서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무사고 안전 현장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